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리며 그가 행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6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저희를 안보해 주시고 새벽마다 기도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 삼아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만을 좇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사 주님 뜻만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 또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 3장 5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비록 악한 자의 위협이 거세지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권면을 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떠한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구원이 사람의 노력에 달려 있다면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택하시고 믿게 하시고 정하신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확실한 것은 우리 마음의 주관적 확신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객관적인 행위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위로와 소망은 환난에 처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장 적절하고 절실한 필요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그들은 핍박을 견디고 선한 일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혹 낙심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자가 누구입니까? 구원의 확신은 순종의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구원을 확신한다면 미혹에 빠지지 않고 또 악인의 핍박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진리를 사랑하고 선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옛삶을 벗어버리고 새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늘 악한 자들의 위협이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말과 폭력을 앞세워서 믿는 이들을 핍박합니다. 이들의 공격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어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편에서 하나님을 우군으로 불러들이는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함과 동시에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마음을 굳게 하셔서 인내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일상에서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주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악한 자들의 부당한 압력과 은밀한 유혹을 이기도록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 있는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어떠한 유혹도 능히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한날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르십니다.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각 기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 귀한 직분과 사명을 받은 일꾼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인간적 술수를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지속되는 질병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구원해 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복된 한날 모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